안녕하세요. 꿈꾸는 미술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이 들고 있는 투명하고 예쁜 부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부채의 손잡이가 아이들의 예쁜 그림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손잡이 없이 만들어 볼게요. 아이들이 입은 옷 색깔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지는 것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? 푸른 하늘, 노을 지는 하늘, 까만 밤하늘에 비춰봐도 정말 예쁜 부채랍니다. 그럼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. 그리기 도안, 색칠 도안, 완성 도안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세요. 배경을 그리거나 배경 없이 테두리만 사용할 수 있는 무지 도안과 배경이 그려져 있는 채색 도안, 배경이 있는 완성 도안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세요. 우선 배경이 없는 도안부터 가위로 오려줄게요. 안쪽을 오릴 때에는 종이를 살짝 접어 가위로 오린 뒤 공간에 가위를 넣어서 오려주세요. 배경을 모두 오린 뒤 꾸미기 도안도 오려줄게요. 채색 도안을 이용할 경우 채색한 뒤 오려주면 되겠죠? 배경에 꾸미기 도안을 붙이기 전 위치를 먼저 잡아볼게요.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한 뒤 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. 코팅을 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배경선 위로 붙이거나 아래로 붙여도 되는데요. 배경선 뒤로 붙일 경우 뒤집어서 붙여주면 훨씬 편하답니다. 가운데에 붙여야 할 경우 먼저 코팅지 안에 부채를 끼운 뒤 코팅지 안에 붙여줍니다. 코팅한 뒤 오려줄게요. 이렇게 해서 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. 막대를 붙이지 않아 불편할 경우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오려두었던 안쪽 종이를 대고 연필 또는 유성 사인펜으로 그려준 뒤 칼 또는 가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줄게요.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부채로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엔 배경이 있는 도안을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.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오려주면 됩니다. 배경에 물방울, 미역 등 그림도 그려볼게요. 이번엔 손 코팅지를 이용해서 부채를 만들어 줄게요. 비닐을 벗긴 뒤 끈적이 부분에 부채를 올리고 손 코팅지를 한 장 더 윗부분에 붙여줍니다. 기계 코팅이 아니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자루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 주었어요. 배경이 있는 부채도 완성!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붙여주면 됩니다. 올 여름 배경이 투명해서 자꾸자꾸 변하는 예쁜 부채를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시원한 여름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